Welcome to the Esther Ha Foundation's Healing Cafe, a series in which we interview a variety of interesting guests about their experiences with mental health. Today's guest is going to be Kyohyuk Lee,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네, 저는 이규혁 기타리스트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스페인에서 공부하다가 뉴욕에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 활동도 한국에서도 하고 태국에서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하고 캐나다에서도 하고 뉴욕에서도 연주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My next question is, how did you begin playing the guitar? 기타는 중학교 때 우연히 봤던 그 캐논 록 영상을 보고 이제 다행히 저의 삼촌분께서 또 기타리스트셔가지고 이제 삼촌분께서 흔쾌히 내가 알려줄게 해서 삼촌분께 배우러 가서 이제 배우게 되다가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이제 이거를 평생 하고 싶다, 그땐 이제 취미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이제 뛰어들었죠. 네, 바로 뛰어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Now, recently your family has struggled with the coronavirus. Can you tell us what that was like? 저 요즘 다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다들 격리하면서 지내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방심을 조금 그 푼 그 순간에 제 어머니께서 먼저 코로나에 걸리셨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걸렸습니다. 이제 다행히 여동생은 걸리지 않고 근데 이제 저희가 상황이 정말 코로나 양성 받고 다들 이제 집에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되게 조용히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전화가 오는데 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기침하는지 숨쉬기 어려운지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 세 가지 상황이 오면 꼭 앰뷸런스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가슴이 먹먹하면 불러라. 그 다음에 이제 숨쉬기가 어려우면 또 앰뷸런스를 불러라. 아니면은 이제 안면에 마비가 오면은 앰뷸런스를 불러라. 그리고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저 아,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앉아서 기타를 잡았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방문 두들기시면서 이제 교회가 어머니 안마 좀 도와달라고. 안마를 도와달라는 게 그래서 나갔죠. 나가서 이제 어머니를 주무르러 갔는데 어머니가 안면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잘 안 움직이셔가지고 오른쪽이 전부 다 이렇게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오른쪽 바디가. 그래서 방금 전에 전화 왔던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바로 앰뷸런스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께서 가셨는데 근데 좀 뇌에 굉장히 깊은 좀 위험한 위치에 이제 출혈이 생기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 정도를 더 지켜봐야지 고비를 넘기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하루를 기다리고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정말 마음이 많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평생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가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전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저희 어머니를 알고 어머니를 소중하게 대해주실 모든 분께 연락을 해서 제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우리 가족 모두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저희가 그 검사를 기다리는 그 와중에도 마음에 좀 더 평안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다행히 이제 고비 넘기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으신데 그래서
아주 다행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무사히 코로나 음성이 나오셨고, 저도 음성이 나왔고, 어머니도 음성이 나오시고, 어머니는 이제 뇌졸중만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상황들에 있었습니다. And next, I'm curious, how did your friends and neighbors respond when they found out your family was sick? 아까 언급했듯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안부 보러 가주시고 특히 또 이제 에스더에서도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옆에서 응원을 항상 해주시고 박사님도 그렇고 모두 지금 그 이사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직접 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고 하면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격리에 있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게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곤란한 상황 속에 많은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도 스페인에서도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다들 이제 어머니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 모든 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응원 속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How does music help you emotionally? 음악도 많이 도움이 됐죠. 제가 이제 좀 진정할 때 마음을 진정할 때 마음이 막 어려울 때는 막 되게 serious한 피스를 친다거나 마음이 진정이 안 될 때는 굉장히 calm down 할 수 있는 음악을 연주를 한다거나 하면서 제 스스로의 연주에도 그렇고 이제 그런 제가 좋아하는 연주가들의 영상을 보면서도 이제 위로가 되었죠. 그것들이 많이 감정을 다스리는데도 도움이 되죠. Finally, would you be willing to share a song with us to help comfort and uplift those dealing with coronavirus at home? 네, 코로나로 힘드신 여러분 모두를 힘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두가 곁에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